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지TV의 티노 코이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방의 신작 소개로 돌아온 게임은 오, 양쪽에 있어요. 둘 다 들어와. 한 번에 들어와. 한 번에 들어와요. 짜잔. 타코 야옹이 피자. 저는 타코 여자 월드컵입니다. 야, 타코 게임 맛있죠? 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우선 그 친구부터 한번 소개를 하죠. 이 친구는 이제 어린이 버전 조금 더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 예, 열어보면서 한번 네. 구성 볼까요? 벌써 이름이 네. 딱 세 개밖에 없어요. 타코 야옹이 피자. 아, 그리고 그림체도 뭔가 좀 더 귀여워졌어. 아이고. 야, 네가 칼을 이러니까 섬뜩한데. 눈이 애니메이션 느낌 좀 더. 원래는 점이었는데. 눈동자가 빛이 좀 광원이 들어갔네요. 짜잔. 짜잔. 어? 자석식이네요? 오. 딱 소리 들리죠? 원래는 그냥 박스인데 뭔가 글씨가 되게 큼직큼직. 아이들 위주니까. 오, 맞아 이거. 뭐야? 사탕. 누군가 사탕 카드를 펼쳤다면 재빨리 손을 가운데. 아, 말하는 거랑 관계없이 사탕이 나오면. 근데 여기 있네, 사탕. 아, 그리고 이게 룰이 원래 타코캣 기본 룰하고 다릅니다. 오, 어떻게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타코, 야옹이, 피자 뭐 이렇게 순서대로 말했잖아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떤 카드가 나올지를 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타코 말했어. 타코가 나왔지? 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다. 오. 그래서 고양이. 아, 고양이 아니지. 야옹이. 야옹이. 이 틀렸어. 아. 그러면은 그때 이제 너가 까면서 저예요? 타코. 그렇지. 어? 사탕이 나오면 먼저 손을 친 사람이 또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원하는 걸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오픈할 때 중요한 거. 누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상대편이 먼저 보게끔 오픈해 줘야 돼요. 어, 근데 이거 룰에 있어요? 그 설명이? 아, 있어. 정확하게 어디, 있어. 어디 어디? 중요하고 별표시가 돼 있습니다. 아, 모두가 동시에 볼 수 있게. 그렇지. 이렇게 해 줘야 된다. 바깥쪽으로. 왜냐면 나만 보니까. 그렇게 외쳐 가지고 먼저 내 앞에 있는 카드를 다 내려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이에요. 그 위에 봐봐. 너가 지금 봐. 사이즈가 아. 어때? 이게 이렇게 조금 작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지. 손이 어. 작잖아 아이들은. 아. 그것까지 배려를 했네요 보니까. 오, 센스 있어. 그러니까 딱 집는 순간 어? 내가 집어봤던 카드 사이즈가 아닌데 이거 하면서 6, 5, 8 막 이 정도는. 노. 근데 그림 한 번만 아까우니까 한번 섞어가지고 저희 가볍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섞어주세요. 아유, 막 시키고 막. 몇 장씩 나눠가야 될까요? 원래는 이게 뭐 10장? 오, 여기 인원수가 또 따로 있어요. 6인까지 즐길 수 있는 게임이고 5에서 6인이 즐길 경우는 7장씩 나눠가주시면 됩니다. 오. 우리 아이들 느낌으로 자, 이렇게 놓고. 뭔가 아. 더 많은 것 같은데? 야, 그걸 또 세보냐? 뭐라고 줬지, 나는. 맞지? 신뢰가 아주 땅끝까지 투락했거든요. 타코 야옹이 피자 먼저 할 기회 줄게. 네. 타코! 오! 한 번 더? 이러면 한 번 더 한다는 거죠, 여기서. 야옹이! 뭐야? 피자! 야! 이거 말이 돼, 야, 잠깐만. 야, 이거 뭐지? 그럼 사탕인가? 뭐야? 타코! 오! 너! 타코! 난 끝났잖아! 이러면 끝났잖아! 자, 타코! 오, 씨, 뭐야? 야옹이! 야, 뭐야, 너 왜 이렇게 잘 터져? 어. 사탕! 아. 사탕은 뭐야? 사탕은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 야옹이! 넙! 아, 난 뭐 끝났구나! 피자! 어? 어? 아, 씨, 잖아. 가져가야 돼. 왜 가져가? 아, 가져가야 돼. 안 가져가? 안 가져가. 이거 안 가져가. 아. 이거 안 가져가. 자꾸 옛날 게임하고 헷갈리네. 가져... 타코! 오케이, 접니다. 제발, 제발. 3연타 한번 가보자. 3연타 한번 가자. 피자! 오! 어? 타코! 아! 진짜! 피자! 야오! 피자! 야오! 좋아요. 에이씨! 진짜 어린아이들. 진짜 보드게임 처음 하는 아이들. 그렇지. 그런 아이들한테 요거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서 사탕도 주면 좋겠다. 아, 사탕 맞추면. 그리고 다음 게임은 바로 타코 축구 여자 월드컵입니다. 요건 이제 좀 난이도가 있지. 벌써 글씨가 4개잖아. 5개는? 개수도 워터버 이거. 예. 월드컵이 이어져 있는 게 아니고 월드랑 컵이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 아, 그럼 5개예요? 그렇죠. 속았지? 월드야 월드. 아~ 월드랑 컵이 나눠져 아~ 어, 그리고 요게 네. 기념 피파 여자 월드컵. 그렇죠. 그 기념으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온 겁니다. 여자 월드컵이 언제예요? 이게 네. 바로 이번 주 목요일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열린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네. 네. 여자 월드컵 기념으로 출시가 되는데 이게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벤트는 제가 게임을 한번 보여드리고 마지막 후반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개봉부터 가자. 네. 얘는 네. 벌써 광채를 잃었어 애들이. 봐봐. 이타코는 어렸을 때 이렇게 뭔가 꿈과 이 순수함이 아, 있다가 벌써 잃었잖아. 순수함을 잃었어, 순수함을. 역시 패키지 사이즈는 아까 타코 야옹이 피자랑 비슷하고요. 자석 사이즈. 이것도 자석. 깔깔깔깔. 쪼르렁. 어, 이거 뭔가 마스코트. 그렇죠. 이번 여자 월드 룰북이 벌써 타코 야옹이 피자에 비해서는 좀 더 길다랗죠. 아, 뭔가 저 발견했어요. 뭐? 여기 뭔가 있는데 여기 손뼉 맞추는 거? 딱 하는 거지. 근데 뭐가 나왔을 때 하는 거야? 위대함. 아, 위대함이 나오면 카드가 뭐야? 벌써 두툼해.
야, 압도적으로 차이. 와. 큼직큼직합니다. 재밌는 게 타코도 얼굴에 네. 어? 국기가 이렇게 있네. 우와. 이번 월드컵에 참여하는 국가인가 봐. 와, 한국! 대한민국! 이렇게 국가들이 다 나오고 축구 있고 그리고 여자 꿈꾸는 줄 알았어. 이거 야 임마 이거 지금 임마 지금 죄송해요 누나. 여자들이 이거 또 다양하게 요즘 또 인종 다양성 강조되고 있는 시기잖아요. 우와 패셔너블한데. 그리고 아 아까 말 오 그러네. 이거 골이네. 아 세레모니 하나? 아 골! 하지만 헷갈리게끔 났다. 타준이 마스코트 타준이 뭐예요? 우리 모양을 만든 후 자기 입에 갖다 대래요. 오케이. 네 이렇게. 아 그리고 나왔다 위대함 월드랑 컵. 그리고 이게 헷갈리면 누가 이게 똑같은 월드인데 이 주변 색들이 정신을 났습니다. 굉장히 그래픽적으로 네. 좀 헷갈리게끔 얘네도 그래요. 다 다르게 났어요. 그 이거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해줘 말해줘. 여자 축구 월드컵을 기념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대함 카드가 왜 있냐. 아 Beyond the Greatest 위대함을 넘어잖아. 여자 월드컵이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 경과 화려한 축구 경기뿐만 아니라 이제 위대함을 넘어선 영감의 불꽃이 되고자 한다. 이게 담겨 있다고 하네요. 트레이드 마크 적혀 있잖아요. TM. 그러니까 Just Do It 같은 거죠, 여러분. 나이키로 보면. 위대함을 넘어는 아무도 이기거나 지지 않습니다. 이 카드를 낸 다음 사람이 다시 타코를 외치며 카드를 펼친대요. 위대함을 넘어는 그냥 승패와 관계가 없는 거네. 아, 평등. 의미 있다. 게임을 하다가도 막 내가 이겨야지 하다가 위대함 나오면은 우리 모두 다 같이 하나 카드 탁 하고 끝내는 거야, 그냥. 그리고 2명에서 5명은 12장, 6명은 10장, 7명에서 8명은 8장씩. 오케이,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 가져가면은 타코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자, 12장이었죠, 이거는. 12 같습니다. 이거는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대함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둘이 할 경우는. 아, 약간 보니까 이렇게 제가 뭐야 너 또 이렇게 났어. 아 아까 샜지 니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먼저 이번에? 네 이번에 손뼉 쳐야 돼요. 아 예 알죠? 예. 타코 축구 여자 어? 위대함 저기 한번 보면서 짠. 아~ 오케이 위대함 다시 타코부터 간다고 했어요. 이러면 축구 아예 아깝다. 축구 이거는 먹는 거 원래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버퍼링 걸리면 먹는 겁니다 원래. 먹어야 돼 원래 너. 하지만 우린 위대하니까 한번 봐줄게. 네 축구 여자 월드 아이 이러면 원래 이거죠. 이 맛입니다. 이거 다 먹는 거예요. 아 너무 많다. 축구 여자 월드 컵 굉장히 그 기세에 좀 눌렸네요. 여자 컵 굉장히 기세롭게 가보자. 타코 축구 월드 다시 타코부터. 타코 축구 타코 축구 야 이거 아무도 안 쳤으니까 넘어가자 이거는. 아 예. 근데 축구 때는 내가 쳤잖아. 네. 그러니까 먹어. 오케이 먹어. 가자. 이거 뭐야? 넘쳐. 축구. 축구. 먹어. 아 축구. 축구. 여자. 아, 예. 제법 하는데? 네. 나부터요. 네. 나부터요. 아. 내가 먹었어. 나 정신 차려. 너 지금 게임에 너무 몰입하고 있어. 타코. 아, 타코. 짠. 아 이거 굉장히 킹받네. 막 열려고 있다 갑자기 나오면 뭔가 이거 타코 그냥 키워 받는다 너네. 타코 타코 축구 여자 월드 컵 타코 축구 여자 월드 호의 여러분 안 되겠네요. 끝날 것 같은데 가자. 타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 이거 많이 먹은가? 너 타코 축구 여자 짠 타코 축구 여자 아 내가 빨랐지 먼저. 타코 축구 여자 계속 해야 돼. 월드 컵 응 타코 타코 이러면 이제 성인들 게임에서 장당 100원씩 내시면 됩니다. 100원. 근데 타준이랑 골이 안 났죠. 골부터 골 딱 가면 골 딱 하는 거고 타준이 오케이 이렇게 이러면 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냥 기존에 타쿠캣 하셨던 분들 그 대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인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벤트를 한다고. 오, 네 맞아요. 네. 이게 그 아스모디 인스타그램 들어가시면은 응원 댓글 이벤트랑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응원 댓글 이벤트는 이제 누구나 다 참여 가능하시고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올라오면은 이제 거기다 이제 응원 댓글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예. 추첨을 통해서 이제 조별 뭐 골수 곱하기 10해서 이렇게 게임을 주신다고 해요. 우승팀 맞추기 이벤트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네 맞아요. 이게 구매자 한정으로 하는 이벤트인데 우승팀을 맞추시는 분한테 딱 한 명 얼마죠? 100만 원.
100만원 상당의 보드게임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요 탁구축구 여자 월드컵을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입니다. 구매하고 댓글도 써서 맞추면, 그리고 그 중에서 추첨을 한 명. 진짜 그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그 중에서 한 명이 뽑히냐. 복권사야 돼, 그러면. 그니까 아스모디 코리아 인스타그램을 팔로잉 해두시면 또 언제 이벤트가 진행되는지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인스타그램도 한번 팔로잉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탁구축구 여자 월드컵과 탁구 야옹이 피자를 소개해보았습니다. 요 두 게임이 이제 조만간 아스모디 코리아에서 출시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가격과 여러분들 상세 정보는 페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에 재미난 게임 들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때까지 모두 재미난 보드라이프 즐기세요. 그럼 모두 안녕히 있겠어요. 안녕. 뿅. 오케이.